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써본 주름 패치 중에 가장 좋았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너무 신기해. 이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channel. 사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피부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 때 여드름도 팍팍 났었고요. 게다가 초초초 민감성 피부여서 뭘 제대로 바르지도 못하고 저는 정말 노력형, 관리형 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몇 안 되지만 정말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름 없는 피부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주름 관리만큼은 제가 저희 어머니를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무시기 전에 반창고를 이렇게 미간에 붙이고 주무신 적이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주름 패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 나이가 40대 후반이셨는데도 1년 정도 사용하니까 미간 주름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고요. 지금도 미간에 주름만큼은 하나도 없으세요. 옆으로 자면 한쪽으로 쏠려서 주름 생기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생각보다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무의식 중에 미간을 찌푸리는 분들, 입을 크게 벌리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게 주름 생기기 딱 좋은 습관이죠. 근데 나이에 상관없이 패치만 잘 붙여줘도 주름 예방은 물론 이미 생긴 주름까지 지워준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써본 주름 패치 중에 가장 좋았던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강력하고 효과는 제가 써본 것 중에 인생 최고 주름 순삭 패치,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팍팍 내줄 진정 보습크림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반값 마켓 아니면 안 가져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요, 반값 그 이상입니다. 제가 20대부터 꾸준히 뭐 주름 패치나 뭐 각종 패치들을 사용해봤는데 이거 미만장 최고입니다. 아마 써보시면요, 부모님께도 자연스럽게 구매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저한테는 인생 패치고요. 써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한번 붙이면 바로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미친 할인율로 준비한 주름 순삭 패치 마켓, 지금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뿅!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미친 반값 마켓 핵심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더마펌 에이징 리바이빙 마이크로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 집에서도 간편하게 붙여서 주름을 개선하는 홈케어 주름 순삭 패치입니다. 솔직히 그전까지 사용했던 주름 패치들 너무 얇거나 들러붙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심지어 자극적이어서 붙였다가 금방 떼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이 제품은 13가지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주름 순삭 패치인데요. 눈가, 미간, 팔자 주름을 핵심적으로 빠르게 케어하는 제품입니다. 이거 붙이고 뭐 움직이고 자고 머리 말리고 뭐 빵 터져도 안 떨어집니다. 헤드뱅잉에도 절대 안 떨어져요. 패키지 안에는 파우치가 3개 들어있고요. 파우치 1개당 구성은 팔자주름용 2개에 미간용 1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시면 마이크로 사이즈 구조체가 패치에 박혀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1회만 사용해도 눈가주름은 10.32%, 팔자주름은 11.56%나 감소를 했다고 해요. 한 번만 사용해도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결과들 보면 이렇게 좀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요, 정말 한 번만 사용해보셔도 거울에서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안으로도 직접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써본 패치들 중 가장 효과가 즉각적이고 깊게 케어하는 게 느껴지는 제품인데요. 보시면 미간이랑 팔자, 눈가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깨끗이 세안해주시고 토너나 패드로 피부결 정리와 보습해주신 뒤에 패치를 붙여주는데요. 패치는 흰색 필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떼주는데 중앙 부분은 손대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요. 이제 원하시는 부위에 대고 피부에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 최소 1시간 이상 부착 후에 제거하고 스킨케어 해주시면 되는데요. 패치에 머리카락 3분의 1 굵기에 마이크로 사이즈 구조체가 붙어있습니다. 주름 고민 부위를 더 집중 케어할 수 있도록 핵심 성분들을 담았다고 해요. 주름 순삭 패치를 1회 사용했을 때 동일 성분의 앰플 10번을 사용한 것보다 주름 개선율은 2.49배, 피부 흡수량은 2.33배, 피부 흡수 깊이와 흡수 속도는 무려 2.94배가 나왔다고 해요. 앰플 10번 치덕치덕 바른 것보다 이 주름 순삭 패치 한번 붙이는 게 낫다는 거죠. 핵심 성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아스타잔틴 리포좀이 있습니다. 더마펌의 특허 성분인데요. 비타민C의 무려 6,000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으로 알려져 있죠. 두 번째는 저분자 히알루론산, 보습에 필수적인 성분이죠. 마지막으로 3종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단기간 주름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로 넣었다고 해요. 이런 핵심 성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조체를 패치에 구현했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도 확실한 거죠. 보통 패치들하고는 클래스가 다르죠? 제가 정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가장 신경이 쓰였던 게 이 팔자 주름인데요. 팔자 피부도 26.01%나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있다고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반창고를 붙였을 땐 물리적인 효과만 있었던 거지만 엄마 이제 세상이 좋아졌어요. 콜라겐 생성 그리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까지 꽉꽉 담아놨으니까 주름이 옅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 주름 부분 중앙에 딱 맞춰서 붙이는 걸 추천드려요. 사람마다 주름의 깊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시면 위에서 아래로 내리쬐는 조명 아시죠? 그 못생겨지는 조명. 일단 내가 가장 못생겨 보이는 조명으로 가셔서 이제 주름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일 깊어 보이는 주름들을 선으로 쭉 이어가듯이 보시고 기준으로 붙이시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처음 붙이실 때 이 마이크로 사이즈 구조체 때문에 살짝 따끔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손가락의 열로 조금 잘 기다리면 이 마이크로 사이즈 구조체가 피부에 잘 밀착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자기 전에 붙이는데요. 이거 쓰면서 막 떨어져서 불편했다던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특히 결혼식 뭐 가야 되는 일이 생기거나 모임 나갈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전날 필수입니다. 1회 사용만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24시간 효과가 유지되는 제품이라서 좀 급하게 케어하고 싶을 때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이것만한 게 없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유일한 단점이 가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만족도 최강인데요. 여러분 이제 가격 걱정 노노. 가격 구성은 제가 조금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름 순삭 패치랑 같이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 하나 더 있는데요. 더마펌 수딩 리페어 크림 R4. 이 크림은 제가 주름 순삭 패치 사용하면서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 더마펌 제품들 사용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진짜 이 크림이 민감 끝크림, 보습의 최고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미세먼지도 많아질 시기잖아요. 피부가 울긋불긋해질 텐데 1회 사용만으로도 피부 열감이 105.68% 감소되고 경피 수분 손실량은 75.18% 감소, 붉은기는 26.94%나 감소했다고 해요. 게다가 피부 수분은 무려 1회 사용만으로도 422.34% 증가되고 24시간 보습 유지까지 된다고 하니까 민감 끝크림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죠. 민감성 피부인 저한테 너무 잘 맞는데요. 제형을 보시면 버터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 연보라빛 크림입니다. 제형도 오묘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더마펌 수딩 리페어 크림 R4는요. 피부 붉은기 진정을 위한 아줄렌 리포줌, 피부 장벽 개선을 위한 플랜트 엑소존과 리펩타이드, 마지막으로 피부 보습과 장벽 강화를 위한 판테놀이 핵심 성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피부가 울긋불긋 자극받아서 열감이 느껴질 때, 약해진 피부를 튼튼하게 관리하고 싶을 때, 평소에 보습과 진정을 촉촉하고 끈적이지 않게 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랄게요. 무엇보다 끈적임 없이 싹 스며들어서 여름까지 산뜻하게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저처럼 민감성, 복합성 피부라면 이 패치랑 야무지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크림이라는 거. 저는 패치 붙이고 자고 일어나서 패치 떼고 뭐 여러가지 뭐 세안하고 스킨케어하고 마무리할 때 이 크림 발라주는데요. 정말 부드럽고 순하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돼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마펌의 주름 순삭 패치 반값마켓 가격과 구성 살펴볼 건데요. 인터넷에 봐도 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엄청난 구성으로 가져왔다는 거 지금부터 바로 확인해볼까요? 옵션 1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 두 박스와 수딩 리페어 크림을 준비했어요. 할인율 61%로 마켓가 59,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옵션 2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 4박스와 수딩 리페어 크림인데요. 무려 64% 할인율에 99,000원에 준비했어요.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패치 4박스와 리페어 크림까지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옵션 3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 3박스만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요. 64% 할인율로 65,000원에 준비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옵션 4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 7박스와 크리스탈 패치 플러스 2박스 증정으로 나갑니다. 원래 정상가는 54만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67% 할인율로 179,000원에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도 구매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리뷰를 써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먼저 전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딩 리페어 샤시에 그리고 토닝 샤시를 두 장씩 증정해드릴 예정이에요. 두 번째 옵션 무관 전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총 50분께 더마펌 마스크팩 한 박스를 증정해드립니다. 세 번째 14만원 이상 구매해주시는
여러분들 대상으로 랜덤 추첨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총 50분께 코어 세럼 세트, 세럼이 총 4병 들어있는 한 세트를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유튜브 기대평 이벤트인데요. 여러분 이 영상에 기대평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 5분을 추첨해서 크리스탈 패치 한 매를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구성이지 않나요? 사실 저도 이거 비싸서 아껴서 쓰고 있었는데요. 마켓 오픈하면 저도 구매할 겁니다. 마켓 일정과 장소는 제가 여기에 적어두겠습니다. 제가 정보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적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패치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서 살자, 미간, 눈까지로 고민이신 분들 바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 옵션의 경우에는 가정의 날 선물 추천용으로 쇼핑백까지 지급이 된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제는 관리를 해도 주름이 좀 생겨서 필러를 맞을까?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제가 사용해본 주름 패치 중 최고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인생템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마켓 성공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